최근 왕성교회의 세습결의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세상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각종 통계에서 보듯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라는 인상도 강해지고 있다. 문학가 김웅교 선생을 만나 한국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로 인식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그 아모스서 8장 11절에 써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기갈이 들었다. 이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목회자나 장로나 저 자신부터 모든 교인들이 어떤 욕망에 휩싸여 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기독교 사상에 발표를 했는데 세 가지 욕망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 봅니다. 성경이 아닌 세 가지 욕망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욕망은 권력적인 욕망이죠. 권력을 우상으로 삼는 정치적인 권력교. 전 교회라고 붙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권력교 그러는데 두 번째는 또 이제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상품을 섬기는 거죠. 큰 교회 가야지 예배드는지 착각하고 그런 것은 이제 상품신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물신교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큰 요인으로 늘 지적되는 것이 세습교죠. 그 세습을 하고 그 세 가지 욕망들, 그 정치적인 정치 우상을 섬기는 권력교,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실은 돈 때문에 모이고 돈으로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물신교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자기의 욕망을 우리끼리만 나눠가는 정말로 모든 사람과 보편적으로 나눠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욕망을 가족끼리 나눠먹는 그 세습교 이런 세 가지 욕망이 결정적으로 한국교회에 그 믿지 않는 그 신뢰성을 무너뜨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수 정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정치법은 자기를 양초처럼 녹여서 태워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는 3.1 정신부터 장대형 교부터 가난한 사람들 모여서 나누고 또 민주화를 위해서 같이 갇힌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주도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힌 권력교, 물신교, 이 세습교 이것이 이제 그 한국교회의 표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안티크리스찬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선에서 한국교회가 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참 많죠. 저는 첫째 작은 일부터 해가지고 정치적 냉소주의는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많거든요. 그 반대로 정치에 대해서는 뭐 기도만 해라. 그렇지 않거든요. 움직이는 기도하고 또 무릎 꿇는 기도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종일 움직이는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토론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예배 시간에 정치가를 데려다가 인사를 시키거나 그건 아주 폭력 중에 폭력이고 교회에서 그런 모습은 여야를 막론하고 예배 시간에 정치가가 들어와서 인사하는 행동은 좀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나눔의 장소라든지 밥을 같이 나눈다든지 그런 모르겠어요. 그런 건 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닌 학자나 평론가도 글을 쓰고 또 목사님, 신학자들도 글을 썼는데 이 책에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렇게 나와서 진보든 보수든 읽어보고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읽어보고 무엇이 예수님 정신에 가까운가 그 잣대로 이번에 꼭 선거에 개별적으로 인했으면 좋겠어요. 최근 이제 그늘 뭐, 숨은 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교수님께 있어서 숨은 신이라는 의미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리시안 골드만이 썼던 히든갓 그 숨은 신이라는 의미는요 비극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고 아무 개입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읽은 이 책들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라든지 톨스토이라든지 엔토시 사코라든지 미우라 아야코라든지 윤동주라든지 김춘서라든지 그 많은 작가들 삶에서 작가들 작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묘하게 마치 영화 미량에서 그 개수 때
자살하려고 또 머리를 과일을 자르려던 그 머리카락이 비극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루만지는 햇살처럼 그 비극의 장소에 늘 같이 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숨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 같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책에 보면은 엔토 슈자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엔토 슈자코가 이제 불란서에서 유학 갔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배운 침묵은요. 그 요시미츠 요시히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 그 사람한테 배운 카톨릭 철학자의 철학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침묵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었어요. 침묵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자체에서 자기가 일하는 것 자체 침묵의 하나님이신데 그 침묵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침묵 속에서 인간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삶을 단 하루라도, 단 1초라도 살아보려는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머리말에도 쓰지 않았지만 안 쓰려고 합니다. 읽어보면 알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 책의 주제는요. 숨은 신을 만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명확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제가 썼는데요.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그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 도스토옙스키 간단히 얘기하면은 가장 낮은 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형제 중에서 가장 낮은 자에게 있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공지영 작가 공지영의 우리들 행복한 시간 보면은 그 문유정이라는 유학까지 갔다 오고 부잣집 딸이 너무너무 교만하고 너무너무 또 괴롭죠. 그 아픈 심정, 그 죽고 싶고 자살하고 세 번이나 자살을 했었죠. 그런데 자살을 못했는데 그 세 명을 죽인 정윤수를 만나서 가장 낮은 자죠. 죽기 바로 전에 사형수를 만나가지고 오히려 그 구원을 받고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급한 것은 교회를 크게 짓고 뭐 주차장을 넓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단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교회 안 나오더라도 옆집과 내 이웃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걸 살피는 것이 가장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것이 침묵하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제 자신도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 자신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했었는데 신학 공부할 때 당연히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성경이란 건 인문학의 총체 아닙니까? 그 당시에 모든 인문학이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 하면은 그 창세기에 많은 설화, 그 홍수설화라든지 그 당시 세상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설화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들어왔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3개국으로 글을 썼는데요. 그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주위에서 보아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 이제 인문학을 대하는 세 가지 자세가 나오는데요. 그 친구들과 읽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창씨개명된 그 식민지 나라에서 창씨개명된 친구들이죠. 그래서 책을 혼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서 읽어야 된다 이런 인문학적 가르침이 나와요. 그리고 셋이서 읽는데 근데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God gave the knowledge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일대 어떻게 하셨냐면요. 모든 책을 읽었다고 they read all kinds of literature 이렇게 나와요. all kinds of literature 모든 책을 읽었다고 나오는데요. 다니엘서를 보면 진짜 1장부터 8장까지 그 당시에 중동의 모든 지식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뭐 법전이라든지 문학적 상식이라든지 그 예언할 때 보면은 그 앞으로의 그 다섯 가지 뭐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올 때도 보면은
그 당시에 경제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걸 다 얻은 다음에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친구들과 읽었다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서 모든 걸 읽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죠. 친구들과 읽었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걸, 이를테면 불경도 읽고 이슬람 책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아주 그것을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은 그래서 환상과 꿈을 다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결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5장 이후에 세계 미래사적인 그것을 경제사와 역사와 정치사를 예언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당연히 가르쳐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시와 문학을 좀 버타고 싶어도 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책이나 작가를 추천해 주신다면 좀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일본에 그 12월 달에도 일본에 가는데요. 제가 일본에 가는 많은 이유는 그 일본 시민들에게 윤동주를 강의하기 위해서 가요. 윤동주는 많은 그 지역의 도서관이라든지 그 굉장히 많아요. 정말 모든 동네에 윤동주 읽기 모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윤동주 씨가 한 120여 편 되는데 한 편 한 편 이제 일본어로 번역해 가면서 그것을 깊이 있게 읽는 겁니다. 일본이란 나라,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윤동주를 읽는데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윤동주는 120여 편 자체가 모두 성경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동주의 정신을 다 기독교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데요. 유교 정신과 또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기독교 정신, 이 세 가지 잣대로 윤동주를 봐야 되겠죠. 맹자를 읽고 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제 2월 16일 날, 매년 2월 16일 날에는 윤동주 그 앞뒤로 2월 달에는 윤동주에 대해서 강의하고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시 쓰고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논문을 쓰곤 해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2월 달에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윤동주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1년에 윤동주 씨 한 편씩만 해도 120년을 갖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을 좀 알리려고 합니다. 계속 알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2월달이 그렇다면은 11월 11일은 도스토옙스키를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11월 11일은 흔히들 저 빼빼로 데이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도스토옙스키가 11월 10일 날 탄생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대부자 가난한 사람들부터 그냥 1년에 한 번씩 전 교인이 그냥 읽는 교회 전통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그 많은 인문학적 강좌라든지 또는 그렇게 읽어야지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낸 거죠. 그래야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만 막 읽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문학적인 그 지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동주와 도스토옙스키 그 밖에 많은 인문학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